단동서 주시하야. 주의하여 시부 이 일러라. 시부 이일러라. 자식들 키워보면 말 안 듣죠? 아, 말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 부모 말 듣는 자식 하나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 듣고, 그래요. 저라도 상자들이 은사 스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전부 제멋대로지. 그래서 속이 썩어가지고, 상자 하나에 지옥이 하나다 그래.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들으면 극락이지. 공부해라. 무슨 일은 하지 말고 무슨 일은 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극락이야. 근데 말 안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참 옛날 그 어른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말. 상자 하나에 지옥이 하나다. 자식 하나에 지옥이 하나다. 공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수레를 사용함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불에 불단 집에 노는 아이들을 끌어내려면은 그 아이들을 유혹할 만한 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돼. 그래서 세 가지 수레라고 유명한 그런 그 비유를 들었어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양거, 녹거, 우거, 양이 거는 수레. 요즘 애들 또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신기해. 이게 2600년 전에도 아이들 유혹하는 데는 자동차야. 양이 거는 자동차. 사슴이 끄는 자동차, 소가 끄는 자동차. 그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도 그렇게 잘 맞아.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 수레예요. 그건 이제 또 깊은 뜻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차원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을 그렇게 이제 양거, 녹거, 우거라고 이렇게 수레에다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자자가 해가지고 석줄 밑에 붓자 위에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장자가 즉작 신념하되 차사 이위 대화소소하니 악업 제자가 약불시출이면 필히 소분하리니 악음 당설 방편하여 영 제자 등으로 등면 사해 호리라. 거기까지 이렇게 읽기만 해도 이제는 이제 모두 물리가 나셔가지고 대강 짐작이 가지요. 그때 장자가 이씨의 장자가 그 아버지가 이 말이요 즉작 신념하되 곧 이런 생각을 하되 아이들 이렇게 무턱대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본심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 차사 이 대화소설 이 집은 피할 길이 없어. 큰 불이 지금 나가지고 막 타고 있는 중이라. 그럼 여기 오래 계속 아이들하고 실강의를 하다 보면은
나하고 여러 아이들하고 다 타서 죽게 된단 말이야. 약 불시출이면 만약에 때에 맞춰서 알맞은 때에 나가지 못하면 필히 소화하리라. 반드시 타버리는 바가 될 것이다. 그렇죠 뭐. 불이 자꾸 시성하게 타면은 오도 가도 못하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뭐 다 타 죽게 되겠죠. 하리라. 아금 당설 방편하야 내가 지금에 마땅히 방편을 시설해서 베풀어서 베풀살 내가 지금 마땅히 방편을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무슨 방편을 내 가지고 방편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방편을 내 가지고서 영 제자 등으로 여러 아들들로 하여금 등면사해 이 손해를 이 손해 피해를 이 피해를 면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야. 아주 점잖은 아버지가 지혜로우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쓰시겠습니다. 이시장자가 이시 장자가 즉작 신영하되 차사 이위 이 집은 이미 대화 소소하니 큰 불로 타고 타는 바가 되고 있으니. 겨울에 웬 불이 그래 많이 나는지 곳곳에 대화 소소하니 아급 제자가 약불 시출이면 필히 소분하리니 하리니 아금 당설 방편하야
유흥 제자 등으로 금년 사회 보리라. 등면 사회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페이지 끝에 줄 위에 넉자까지 예, 읽겠습니다. 부지 제자가 선심 가교 소호인 종종 진환 기짐을 하고 정필 낙차이라 하니 거기까지. 에, 부지 제자가 아버지는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거 아니? 여러 아들들이 선심 가교소 먼저 그 전부터 이런 말이죠. 그 전부터 마음에 각각 소호 좋아하는 바가 있어. 그걸 알고 있어 아버지는. 애들이 늘 자동차 사달라고 자동차 사달라고 그렇게 이제 졸랐다 이 말이죠. 종종 진호 기지물 여러 가지 진환 아주 그 재미있는 아주 아이들에게는 아주 그 소중한 그런 그 완구들 완구라고 할 때 이완자 같이 쓰죠. 아주 진귀한 완구 그리고 기지물 아주 기묘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물건들을 좋아하는 바를 이제 알고 정필 낙착이라 마음의 정에 아이들 정에 반드시 그것을 낙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주 뭐 좋아하는 거 그 갖고 싶으면 때를 쓰잖아요. 부모들 수준 뭐 경제 수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때 쓰는 거라. 그래 저기 저 마트에 데려가면 안 돼. 막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가져가려고 하고 안 사주면 막 그 자리에 퍼지고 앉아서 울고 그냥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보이질 말아야 돼. 그래봤자 한 1년 1년 가지고 놓으면 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가요? 하루 가지 노는가? 나는 어릴 때, 그, 저기, 저, 그, 우리 어릴 때는 담화하고 유리로 만든 구슬, 유리로 만든 구슬하고 종이를 접은 그런 그 딱지. 그거 전부 우리 손으로 접은 거야. 달력 그 빡빡한 종이 그 어디 한 장씩 얻으면 그 이제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놀이를 그 하는 것이 기껏 이제 전부였는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 책상 서랍인가 어딘가 보니까 그게 잔뜩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하고 내가 언제 거기에서부터 손을 떼고 거기서 그 실정을 냈는지 내 그 나이 들고 세월이 가고 하면서 그 지능이 조금 이제 성장을 하고 한 것을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도요. 이 순간 지금 내가 공부가 얼마나 돼가고 정신적인 그 수준이 어떻게 되고 지혜가 어떻게 되고 철이 얼마나 들고 하는 거 사실은 그 순간 그 순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해요. 그런 못하는 가운데 자꾸 성장을 하는 거야. 그 내가 잘 쓰는 그 콩나물 법문 콩나물에 물 주는데 언제 자란지 모르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이마치 자라있듯이 우리 정신도 똑같아요. 정신도 그렇고
아이들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어. 근데 그 딱지하고 그것이 그게 어디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어떻게나 부끄러운지. 그때는 어릴 때는 그것 서로 가지려고 했는데 길을 쓰고 가지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는 부끄러워가지고 야 이거 누구인데 들키면 아주 창피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그것을 옷깃에다 잔뜩 싸가지고 갔다가 안 보는데도 저기 시위통에다 시위통이 아니죠 저 동네 어디 낯선 데 갔다가 다 버렸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부모에게 들키는 것도 창피한 거야 이게. 내가 가지고 놀던 딱지가 부모들에게 들키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무슨 짓이냐. 아 그렇게 어느 날 철이 들었더라고요. 한때는 서로 가지려고 하고 그냥 이마트 따면은 그냥 그날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지. 아까 말씀에 뭐 하루만 가져놓으면 그 다음 금방 실증난다면서. 그렇습니다. 아, 참, 그 우리 인생사가 매사에 그래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사에 그래야 또 성장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 지혜를 갈고 닦는데도 역시 이제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부지 제자가 아버지는 아시고 있다, 알고 있다. 제자가 선심 먼저 마음에 가교소호 소호인 종종 지난 기이짐을 하고 가지가지 지난 신기하고 지난 기진을 하고 정필낙착이라 하야 정필낙착 정에 낙척이라 해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밑에 넉자 놔두고 읽겠습니다. 이 고지연하되 여덩 소가 완호한 희우 난득이라
여야 불치하면 후필우회하리라.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사정을 아버지가 잘 알고는 고지연하되 그들에게 고해 말하되 여등소가 완호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 완호 장난감은 좋은 장난감은 희운한데이라 아주 희우해서 얻기 어려움이라 여약불치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취하지 아니하면 갓질 이 기회에 내가 준비해 놓은 이것을 너희들이 취하지 아니하면 후필 우회하리라 뒤에 반드시 근심하고 뉘우칠 것이다. 아, 내가 왜 그때 아버지 말을 안 들었던고 하고 아주 후회 막급일 것이다. 요렇게 이제 먼저 유혹하는 말을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밝히는 내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네가 좋아할 거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난 후회 막급이야. 아주 이거는 얻기 어려운 건데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이번에 마음을 썼다. 뭐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식이었습니다. 이 고지연하되 여등 소가 완호는 오늘은 희운한데이라 불법은 희운한데이다 그 뜻이 숨어 있네요. 시운한데이라 여야 불치하면 그 너희들이 만약에 취하지 아니하면 후필 우회하리라. 예, 반드시 근심하고 뉘우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가까이 쓰겠습니다. 다음 줄 두 자 남겨놓고까지. 여차 종종 양거 녹거 우거가 금제 문해하니 가히 유의라. 여기까지. 여기 이제 그 소위 삼거 비유 세 가지 술의 비유입니다. 여차 종종 내가 마련한 너희들 장난감, 정말 좋은 장난감, 그겁니다. 가지가지.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가 금제 문에라. 지금 문 밖에 있단 말이야. 저 문만 빠져나가면 그, 문 밖에 있다.
그러니까 가히 유이라. 가히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놀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양거, 녹거, 우거 그걸 이제 삼승법에다가 이제 비유하는 내용이 이제 그걸 이제 법과 비유하고 법하고 배대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회통치는 내용이 이제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은 참 부처님의 그 말씀이라서 자꾸 이제 우리가 하루에 뭐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 먹죠. 과일 먹죠. 중간에 차 마시죠. 뭐 하죠. 하루에 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루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우리 뭐 즐기는 것도 있지만 또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 원효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배워가지고 이 성인의 법을 배워가지고 자꾸 우리의 심성을 갈고 닦고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제거해서 아주 태양빛과 같은 그런 그 밝은 마음을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매일매일 하루에 뭐 새끼 먹고 차 마시고 뭐 하고 과자 먹고 과일 먹고 하듯이 역시 이제 환경 배우고 법화경 배우고 반야심경 배우고 뭐 또 TV에 법문 듣고 라디오에 법문 듣고 혼자 또 좋아하는 또 서적도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동안도 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달리 다른 거 없어요. 제일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가치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그 허용만 되는 그런 일이라면은 사실은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지고라도 해야 될 그런 일이죠. 이제 쓰시겠습니다. 여차 종종 양거 녹거 우거 여차 종종 양거 녹거 우거가 금제 문외하니 지금 문 밖에 있으니 가히 유이 그 다음엔 두 줄 하고 다음 줄 한 줄까지 하겠습니다. 여등 어차 화택에 의속 출래니 수여 소욕하야 계당 여여 보리라. 그대들어 어차 화택에서 너희들은
이 불난 집에서, 불난 집에서 의속출래 마땅히 빨리 나가라. 나갈지니 출래할지니 수요 소요 가야 빨리 나가서 지금 양건 없고 우거를 마련해놨으니.